드디어. 맞다. 말해야 되는데. 회사한테 인스타 라이브 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깜빡했어요. 지금 이제 퇴근해서 일단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인스타 소통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씻으려고요. 그래서 아직 메이크업을 아직 안 지웠는데,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걸 보면 무슨 일이 있었겠죠. 네, 그 일을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거. 요새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레슨도 많아지고. 파이토야. 농심아. 파이토. 농심이가 가끔 팔도를 이불을 이렇게 건들거든요. 그럼 팔도가 이렇게 해요. 무슨 레슨 하냐고요? 일단 제가 공개를 한 건 연기 레슨. 연기 레슨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레슨 받는 게 하나, 둘, 셋, 넷, 한 네다섯 개 되는 것 같아요, 레슨이. 그래서 연기도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해요. 제가 최근에 레슨 받을 때 선생님한테 엄청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칭찬 덕분에 자신감이 좀 생겨서 더 아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신감이 있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어야 모든 어떤 일에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아직 저녁은 안 먹었어요. 이따가 곤약 젤리? 어? 곤약? 그 있는데? 따로 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설레임처럼 이렇게 짜먹는 걸 뭐라 하죠? 아, 곤약 젤리 맞나? 네, 곤약 젤리? 그거랑 곤약 볶음밥을 먹으려고요. 제가 또 최근에 곤약으로 기사가 났잖아요. 제가 또 곤약 요정이잖아요. 예쁘다고요? 아니, 오늘 아침까지는 제가 엄청 부었었어요. 근데 확실히 저녁이 되니까 좀 붓기가 빠지네요. 그리고 확실히 왼쪽 쌍꺼풀이 좀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더 두꺼워, 여기보다. 우리 팬분들은 저녁 식사하셨나요? 지금 시간대면은 아마 드셨을 것 같은데,
맛있는 거 드셨나?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 붓기가 잘 빠져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정말요?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근데 정말 진심이에요. 아, 진짜요? 이게 진짜 진심인데 자꾸 약간 로봇처럼 들릴 수가 아니, 그래서 아까 샵에서 아침에 샵 갔을 때 조금 부은 것 같아서 거기 얼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팩에 얼음해가지고 얼굴에다 그런 TMI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서 제가 또펩 하잖아요. 팬들 소통 어플. 근데 거기 어떤 팬분이 라이브 방송 좀만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좀 하셔가지고 저는 또 이제 우리 팬분들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늘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효녀 아이돌, 효녀, 효녀죠. 효녀죠? 근데 지금 회사한테는 효녀가 아닌 것 같아요. 방송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못해. 농심. 팩트웨이. 아니야. 농심 일로 와. 언제 이렇게 컸어? 제 첫째예요. 첫째 애기. 어머, 셀카 한번, 포즈 한번. 무슨 포즈 한번. 요새 농심이가 털 빠지는 시즌이라, 와, 어마어마해요. 귀엽죠, 저희 농심이. 내가 청소기 한번 싹 밀어야겠다. 둘째 소개도 해주라? 둘째 지금 저 쇼파 안에 들어가가지고 둘째 소개는 좀 이따 하던가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스키. 일본어가 좀 보이네요. 길좀 알려줄래요? 당신 마음으로 가는 길. 나 그거 봤는데, 오다 그거 뭐지? 거기 그 아르테미스 그뭐 투표해서 어디 간다고 하는 거 같던데. 뭐 그리스랑 브라질 뭐 양양 기타 등등. 되게 재밌겠다. 그리스 한번 가보고 싶다. 요새 또 해외를 너무 가고 싶어요. 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조금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시즌입니다. 산토리니. 오, 그리스 투표하셨다고요? 싱가포르 좋죠. 가보진 않았지만 좋아 보여요. 하트 만들어 주세요. 전 운동회 가고 싶어요. 운동회 100명이라 좀 경쟁률이 좀 그랬죠. 그래도 뭐 다음번에 있을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나도 아쉬워. 가와이. I love you. 현진님도 같이 뛰나요? 당연하죠. 뭔가 제 팀분들, 제 팀이 되시는 분들은 뭔가 저를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현진이 너가 해, 너가 해. 제가 워낙 그런 운동 쪽에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막 보고 싶어요 라는 댓글이 올라오는데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시간도 많잖아요. 함께 할 시간이 많으니까. 진짜 재밌겠다.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어제 미팅을 하면서 종목을 좀 봤는데 스케일이 팔도 보여줘. 팔도 지금 숨숨집에 숨어가지고 제가 못 꺼내요. 아니구나! 팔자 여기 있구나! 전 분명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팔도가 갔어요. 왜? 중심. 팔도야. 중심. 중심 너무 격해. 우시 앉아. 우시 앉아. 앉아. 우이치. 아무래도 이 크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농심이가 힘 조절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살짝 불안.
뒷머리 묶은 거야? 네, 반묶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지? 근황 얘기했고, 앞으로 할 일, 그 체육대회 얘기했고, 막 말하고 싶은데, 할 말 많은데 못하니까 할 얘기가 또 없어지네. 제가 또 스포를 많이 자주 그리고 하잖아요. 네, 많이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리고 어제 그것도 들었어요. 어제 제가 멤버들 인스타 아이디 그 순위 매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여진이를 꼴찌로 선정을 했는데 여진이가 화가 되게 많이 나있더라고요. 그걸 오늘도 얘기하더라고, 여진이가 나한테. 어? 뭐 언니는 뭐 어? 언니는 뭐 막 사람마다 어? 막 취향이 있는 거지. 나는 표정을 한 거라고 하면서. 근데 여진아, simple is best. 이게 좀 살짝 애미였다. 내가 봐도 좀 애미였다. simple is best. You know? 이제 또 뭐라 하겠네. 근데 여진아, 언니야. 언니야, 언니. 언니. 응? 너 언니. 너 언니. 응. 너 동생? 나 언니. 팔도야. 당신은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아, 커피예요, 커피.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입니다. 언니 캡처 타임. 커피 한잔 할래? 라는 사진, 제목 사진. 이거랑. 그리고. 나랑 꽃 보러 갈래? 캡처 타임. 그리고. 혹시 고양이 좋아해? 혹시 고양이 좋아해? 라는 사진. 그리고 혹시 아르테미스 좋아해?
라는 캡처 타임이었습니다. 혹시 에어컨 좋아해? 혹시 농심이 좋아해? 언니 집이 카페예요? 거의 카페처럼 만들어놨죠. 왜냐면 일단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저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저거랑 그리고 제빙기 또 아이스 아메리카도 마셔야 되니까.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정수기가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근데 뭔가 생각해보니까 물을 계속 사서 먹는 것도 자꾸 그 플라스틱이 나오니까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럴 거면 그냥 정수기를 하나 사는 게 낫겠다. 근데 또 정수기를 사려니까 얼음 정수기가 눈에 띄네. 근데 이미 제빙기가 있어서 그냥 냉온수 정수기로 샀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일하면서 제가 또 와인을 샀어요. 거기 직원분께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직원분께 저는 술은 잘 못 마셔서 술은 잘 못 마시고 그냥 단맛 그냥 무조건 그냥 음료수 같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네 있어요. 완전 단 거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걸로 하나 주세요. 그래서 와인 두 병 정도 샀어요.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와인 두 병이 있죠. 근데 무슨 어떤 와인인지는 난 몰라. 그냥 정말 그 직원분께 추천해 주신 와인이어서 와인 따나 오늘. 설명은 들었냐고요? 아니요? 약간 되게 엄청 달다고 하셨어요. 제일 단 거라고. 그래서 와인은 뭔가 기분 좋을 때 약간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농심이랑 팔도랑 해서 셋이 이렇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 농심이는 그 애완동물용 그 우유 그거 마시고 팔도도 그거 마시고 언니 스킨케어 루틴? 제가 조금 됐는데 그 당근 패드 아세요? 저도 이거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당근 패드가 있는데 일단 그 무슨 팩이라고 하지? 이거 내가 늘 하는 팩 그게 무슨 팩이지? 이렇게 막 섞어서 가로인데 가로 이렇게 해서 물 좀 섞어서 그 무슨 모델링 팩을 한 다음에 그거 저는 쿠팡에서 사요. 근데 이거 다 브랜드 말해도 되는 거겠죠. 그거 사서 그거를 먼저 일단 해요. 그걸 하면은 얼굴이 좀 열감이 떨어지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얼굴에 뭐 열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하면 되게 좋고 그리고 나서 모델링 팩을 하고 나서 조금 붙어 있어요. 이게 붙어 있는 거를 그 당근 패드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폴란드에서 파는 그 영양 크림 뭐 데이 크림 뭐 데이 나잇 크림 무슨 데이 나잇 크림이 있어요. 나이트 크림이. 그래서 그거를 바르면 끝.
그리고 선크림은 저도 원래 잘안 발랐는데 그게 바르는 게 정말 좋대요. 피부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지금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선크림 잘 챙겨 바르시고요. 가끔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선크림 바른 거랑 안 바르는 차이가 그렇게 뭐 심하나? 약간 이런 식 분들. 근데 정말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꼭 선크림은 꼭 바르셔야 돼요. 선크림 뭐 발라? 저는 딱히 가리는 게 없어서 그냥 뭐 어디서 받은 거나 아니면 샵에서는 달바 선크림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바 선크림도 쓰고 다른 데 뭐 아는 언니가 준 선크림도 있어서 그거 뭐 섞어서 바르고 있어요. 뭐 언제는 이거 바르고 언제는 이거 바르고 그냥. 그리고 막 쿠팡에서 막 그 선스틱? 몸에도 바르면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사고. 와, 예전에 진짜 저는 진짜 막 그런 스킨케어 하나도 안 했었는데 저는 그냥 막 정말 로션도 안 바르고 그랬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세수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래서 저랑 같이 뭐 연생하던 언니나 동생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저를. 에? 그걸 안 바른다고? 안 바르도 괜찮아? 그래서, 야, 저는 뭐 변할 게 없는데요? 이러고 그냥. 8시네요. 벌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까요? 정적. 사랑해요.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오빛분들. 가지 말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해도 되나? 농심이랑 팔도 마지막으로 보여줘. 농심?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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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오빛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굿나잇.